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좀 쌀쌀해졌죠? 주위 분들 개혁의 열기 때문에 후끈하시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해갔다고 말씀하신 지 25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별한 지 13년, 검찰 개혁에 검찰 정상화의 7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충분히 기뻐하고 소리를 질러도 됩니다. 소리 한번 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누워서 침 뱉기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성향 그리고 국회의 정보를 이쪽 저쪽으로 취합해보면서 이번에 검찰개혁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검찰 정상화 역시 20년 전에 난파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15년 전에 불발로 그쳤던 사회학교법 폐지, 그것처럼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개딸들이 있었고 양아들이 있었고 개혁적인 민주당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정치 검찰을 떠나서 직접 검찰 출신이 행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행정부를 장악했는데 왜 박수를 보냅니까? 야유를 보내야 됩니다. 정치 검찰이 정치 관여를 뛰어넘어서 직접 정치를 농단하겠다고 나서서 행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찍은 적 없습니다. 다만 3부 중에 하나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 하나인 행정부를 잠시 빼앗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제 검찰개혁을, 검찰정상화를 완수해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저들이 장악한 행정부에 맞서 입법부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장이 이렇게 중요한지 아셨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국회의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달에 지방선거도 있지만 하반기 2년을 책임질 국회의장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누가 뽑습니까? 수많은 수박 의원들이 판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반기를 책임질 윤석열 행정부하고 맞설 입법부 수장을 의원들끼리 뽑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3일 전에 더 이상 수박은 안 된다, 노 수박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박가리 운동본부, 개혁국민운동본부, 새날, 시사타파, 이런 분들과 함께 노, 모, 워터멜론, MMW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3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즉시 다음에서 노수박을 검색하십시오. 노수박을 검색하시면 당원들 의지, 당원들 직접 투표로 50% 점수를 반영하고 국회의원들 투표 50%
분을 반영해서 당원들이 직접 국회의장을 선출하자는 노 수박 운동입니다. 10만 명 서명을 하게 되면 172명 의원에게 이 운동에 동의하냐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답해야 됩니다. 이른바 수박 감별할 수 있는 개딸 인공지능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2년 4개월 뒤면 검찰 정상화법이 시행되고 1년 반 뒤면 완전히 검찰 정상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데, 입법할 수 있는데, 그때 이 법안을 상정시킬 국회의장이 또다시 수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또다시 고통을 무릅쓰고 이 거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힘으로 직접 국회의장을 선출하자! 선출하자! 더 이상 수박은 안 된다! 노 수박! 여러분 함께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 수박! 검찰 정상화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7분응선 넘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2년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견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만 무도한 검찰 권력을 꺾고 반드시 민주당을 할 수 있다. 이재명은 다시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5년이 아닙니다. 2년이면 충분합니다. 2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직접 감시하고 우리가 의장을 뽑고 민주당 당원이 앞장서서 우리가 주인되는 국회를 만듭시다. 행정부의 전행을 입법부가 막읍시다, 여러분. 방금 여론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에게 노수박 당원들이 직접 국회의장을 선출하는데 50% 의견을 반영하는 전당원 국회에 찬성합니까를 물었습니다. 자그마치 82%가 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지지하지만 당원이 아닌 분께 또 물었습니다. 노수박 운동이 현실화되면 지금 민주당에 입당하겠느냐? 즉시 입당하겠다는 분들이 30%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우리가 직접 국회의장을 뽑을 수 있다. 검찰 정상화 완수할 수 있다. 개딸은 할 수 있다. 양아들도 할 수 있다. 이재명은 다시 할 수 있다. 여러분, 지방선거에서 승리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노수박 서명운동에 모두 다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개혁 완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